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낸 사고로 70대 노점상이 사망했습니다.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임지은 기자입니다. 지난달 29일 아침 9시 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.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이 질주해 옵니다. 인도를 뚫고 파라솔 그늘 밑에서 채소를 내다 팔던 79살 노인 한 명을 그대로 덮칩니다. 도로가로 질주한 차량은 이곳에 있는 가로수와 좌판을 모두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. 노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엉치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. 차려주고 가서 쉬라고 안 쉬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큰일 났다고 할머니 돌아가시게 됐다고. 가해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. 아침부터 술이 덜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94%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목숨을 잃은 노인은 집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. 노인은 30여 년 동안 남편이 직접 기른 채소로 노점상을 운영해 왔습니다. 비가 내린 장마철이었어도 어김없이 장사에 나섰을 만큼 성실했고 노점상을 찾아오는 손님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. 그 할머니한테 간장을 산 일은 있어. 자기 집에서 담은 거라고. 왔다 갔다 하면서 본뒤참 잘하셔요. 무전이 안타깝지.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아침 시간대 숙취 운전 단속 건수는 총 327건에 달합니다.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 운전자를 입건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 한편 주변 상인들은 뜻을 모아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.